80년대 초반 VTR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골목마다 비디오 가게가 등장했고 헐리우드 영화는 우리에게 큰 오락거리가 됐다. 특히 사춘기 시절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친구들과 모여서 은밀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진지하게 시청하던 행복한 시절도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를 흥분시켰던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을 살펴보자. 1958년생으로 이제 60대 중반이 된 샤론 스톤은 90년대 초반 헐리우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섹스 배우였다. 다른 미녀 배우들과 달리 무명 시절이 꽤 길었던 샤론 스톤이 20대 초반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미모를 자랑했다. 90년대 초반 희대의 명작 원초적 본능에 출연해 전세계 남성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고 두루마리 휴지 판매량을 대폭 증가시키며 헐리우드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그때 이미 샤론 스톤의 나이는 30을 넘긴 상태였지만 너무나 예뻤다. 특히 영화 속에서 다리를 꼬는 장면은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시력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낼 정도로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개봉관에서만 100만 명 가까이 관객이 들어올 정도로 대박을 쳤고 국내 광고에 출연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와 인지도가 높다. 이후 슬리버에서도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출연작 대부분이 흥행 실패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순이 된 킴 베이싱어는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헐리우드를 대표했던 금발 섹시 스타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던 킴 베이싱어는 10대 후반에 모델 제의를 받고 5년간 모델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외모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델일에 흥미를 잃었고 1976년 LA로 건너가 연기를 배우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됐다. 그리고 1981년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고 이후 007영화 네버세이 네버게인에서 본드걸로 출연하며 얼굴을 많이 알렸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나인 하프 위크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킴 베이싱어는 세계적인 섹시 스타가 됐다. 특히 미키 루크와 실제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배팅과 애절한 눈빛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비디오 가게로 발길을 옮기게 했다. 이후 배트맨 LA 컨피덴셜 등 다수의 작품에서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킴 베이싱어 하면 나인 하프위크를 생각하는 남성 팬이 많다. 1963년생인 PBKH는 80년대를 대표했던 하이틴 스타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 당시 소피마르소 왕조연 등과 함께 책받침 여신 중에 한 명이었다. 모델이었던 케이츠는 연기자로 데뷔한 후 파라다이스와 사하라 사막에서 전신 노출을 선보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후속작인 리치몬드 연애소동과 프라이빗 스쿨에서도 청순한 외모와 달리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역을 많이 맡아서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리치몬드 연애소동에서 비키니를 벗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노출 영화를 자제하며 영화에 출연했지만 대부분 흥행에 실패했다. 1989년에는 16살 연상인 배우 케빈 클라인과 결혼해 수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962년에 태어난 데미 무어는 순탄하지 않았던 10대 시절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 탓에 16살에 집을 나와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검정고시로 학위를 얻었다고 한다. 20살이 되던 해인 1981년 성인 잡지에 누드 모델을 했던 데미 무어는 이후 연기자로 데뷔했다. AFKN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TV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로 얼굴을 알렸고 세인트 엘모의 열정에 출연하면서 헐리우드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이후 대박을 친 사랑과 영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다. 데미 무어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노출 장면을 여러 차례 찍어서 남성 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무어의 속살이 궁금하다면 리오의 연정, 어젯밤에 생긴 일, 주홍 글씨 스트립티즈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1965년생인 브룩 실즈는 인형 같은 얼굴과 큰 키,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으로 80년대를 대표했던 배우이자 모델이다. 전성기 때 제2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정말 예뻤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의 책받침 여신 중에 한 명으로 문방구에 가면 브룩 실즈의 브로마이드가 걸려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브룩 실즈는 특이하게도 10대 시절 노출 영화를 꽤 찍었다. 특히 프리티 베이비와 블루라군에서 엄청난 노출 연기를 보여줘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 후에는 학업을 위해서 연기 활동을 거의 중단했고 1987년에 우등학위로 받으며 졸업했다.
이후에도 색상 배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는 그런 이미지가 굳어질까봐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로맨틱 코미디인 크리스마스 캐슬의 주연을 맡아서 호평을 받았다. 1958년생인 미셸 파이퍼는 미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데뷔 때부터 뛰어난 몸매와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20살이 되던 해인 1978년 배우로 데뷔한 파이퍼는 스카페이스 레이디오크, 배트맨 리턴즈 등에 출연하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할리우드를 대표했던 섹시 여배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최고의 섹시 배우로 언급됐고 90년대 미국 남성들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싶은 여자 배우 1위로 뽑기도 했다. 현재는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